여러분, 감사합니다.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23년 춘 2월에 입왕자 해명 위 태자하고 대사 국내하니라. 두이 열십 석삼 해년 봄춘 두이 달을 고구려 2대 유리 명왕 23년 서기 4년 당기 2337년 2월에 설립 임금왕 아들자 풀해 발걸명 할위 컬태 아들자 설립 임금왕 아들자 풀해 발걸명 할위 컬태 아들자 왕자 해명을 세워 태자로 삼고 큰대 용서할사 나라국 안내 큰대 용서할사 나라국 안내 나라 안에 제수를 사면하였다. 24년 추 9월에 왕전 우 기산 지하하다가 득 이인하니 두이 열십 늑사 해년 가을추 아홉구 달을 유리명왕 24년 서기 5년 9월에 임금왕 밭전 여기서는 사냥할 전 어조사우 키기 매산 갈지 들랴 어들덕 달을 이 사람인 이인은 재주가 신통하고 비범한 사람입니다. 임금왕 밭전 여기서는 사냥할 전 어조사우 키기 매산 갈지 들랴 어들덕 달을 이 사람인 임금이 기산들판에서 사냥하다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양액 유우하니라 등지 조하여 사승 우시하고 비상왕녀하니라 두량 개드랑이 액 있을유 깃우 여기서는 날개우 오를등 여기서는 등용할등 갈지 아침조 여기서는 조정조 두량 개드랑이 액 있을유 깃우 여기서는 날개우 오를등 여기서는 등용할등 갈지 아침조 여기서는 조정조 양쪽 개드랑이에 날개가 있었다. 그를 조정에 등용하여 줄사 승시성 기두 승시시 줄사 승시성 기두 승시시 우시라는 승시를 주고 더할비 여기서는 하여금비 사동문입니다. 오히려 상 여기서는 장가들 상 임금왕 여자녀 더할비 여기서는 하여금비 오히려 상 여기서는 장가들 상 임금왕 여자녀 임금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였다. 27년 춘정월에 왕 태자 해명 제고도하니 유력 이호용하니라 두이 열십 일곱칠 해년 봄춘 발을정 달을 유리명왕 27년 서기 8년 1월에 임금왕 컬태 아들자 풀해 발걸명 있을제 예고 도읍도 고도는 졸본입니다. 임금왕 컬태 아들자 풀해 발걸명 있을제 예고 도읍도
왕태자 해명이 옛도읍에 있었는데 이슬유, 힘력, 말열리, 저울호 여기서는 매우호, 날렐룡, 이슬유, 힘력, 말열리, 저울호 여기서는 매우호, 날렐룡, 여기서는 용감할용, 힘이 있고 매우 용감하였다.